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고요, 스팬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 셋은 전부 다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입니다. 근데 스팬과 A의 차이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A랑 스팬이랑 다 똑같은데, 스팬은 링크 거는 기능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A는 기본적으로 컬러가 어떻게 돼 있죠? 컬러가?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거를 A를 노말라이즈, 평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범한 건가요? 아니면 이네릿이 평범한 건가요? 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블랙으로 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제가 컬러를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반영이 되는데 얘는 왜 안 되죠? 얘는 평범하지 않아요. 얘는 얘만의 블랙이라는 고유 개성을 가진 겁니다. 정말 평범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들처럼? 이네릿이 돼야 돼요. 이네릿이 뭐예요? 나는 주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A가 컬러가 튀죠? 컬러 줄인답시고 블랙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남들과 비슷하게, 다른 모든 엘리먼트는 컬러가 뭐예요? 기본값이 이네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네릿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뭐 이네릿 하셔도 되는데 이건 그냥 넌 하셔도 됩니다. 넌이 뭐예요? 안 쓰겠다. 네, 이것도 그냥 여러분 이네릿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바디랑, 네, 아니, 죄송합니다. A랑 스팬이랑 딱히 차이가 안 나죠? 커서 빼고는. 네. 요게 A의 노멀라이즈입니다. 왜 노멀라이즈 할까요? A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A의 기본 디자인이 좀 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요. 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요런 의미가 다시 노멀라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아니, 볼 거 없어. 됐습니다.